엉터리 한국사. 오늘의 주인공, 슬픈 주인공 순명 효황후 민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선 왕조에서 가장 가엾은 왕비 중 한 분입니다. 평생 피눈물로 살다간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 20살에 데뷔되어 영조와 대립하다 26살에 굶어 죽어야 했던 경종비 선의왕후 어씨, 그리고 오늘 순명 효황후 민씨입니다. 가계들을 보면 27대 순종의 두 번째 부인은 윤비라 불리었던 장덕궁 낙선제에서 1966년도에 승하했던 조선의 마지막 국모 순정 효황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순종비 하면 이분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순종의 첫 번째 부인이자 오늘의 슬픈 주인공 순명 효황후인데 이름도 어색하고 낯섭니다. 우리 기억 속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위 기간 보며 많이 놀랐습니다. 1882년부터 1904년 구한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지러웠던 격동의 시기 무려 23년, 조선 세자빈으로 15년, 대한제국 황태자비로 8년, 그리고 까다로웠던 시어머니 명성황후 14년 모셔야 했고, 왕대비였던 헌종비, 효종황후, 대왕대비 익종비, 신정왕후도 계셨습니다. 남편 순종은 성장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무수한 국고탕진하며 후사 얻겠다며 여기저기 불공 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명성황후의 세자 세자빈 결혼식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은 좌측부터 세자 세자빈 의화군 이강, 순종의 이복 동생이자 고종의 다섯 번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귀인 장씨, 대한제국 성립되자 의친왕으로 바뀌죠. 가수 이석씨의 아버지,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 노래 부른 가수입니다. 옆에 명성왕후 민씨, 그리고 고종, 가래 후에 담소 나누는 모습인데요. 이때가 1882년, 얼마 후 이모 군란 일어나 명성 황후는 구식 군인들 피해 충주로 도망갑니다. 이때 세자빈 나이 겨우 11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시집 오자마자 난리 나서 궁궐의 시어머니 죽이겠다고 군인들 들이닥치고 결국 청나라 끌어들여 난이 수습되고 시어머니는 너가 시집 온 후 난이 났다고 미워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속 사진 아닌 실제 사진 남아있을까요? 이분 누구일까요? 둘째 부인 순정 효황후입니다. 이 사진도 순정 효황후. 그러면 이 사진 속 누구일까요? 좌측부터 영친왕, 순종, 고종, 순정 효황후, 덕혜옹주. 이 사진은 100% 200% 순정 효황후입니다. 덕혜옹주가 1912년생, 순명 효황후 1904년 승하했으니 절대 아니죠. 자, 그럼 이 사진 중앙은 누구일까요? 기록에 의하면 1906년 친잠내 후 기념사진이라는데 1906년이니 순정효황후. 이 사진도 순정효황후. 다음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순정효황후. 1966년도 진행된 국장사진입니다. 1894년생인 황후는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아쉽게도 순명 효황후 사진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 찍는 거 싫어했다는데 이 영향일까요? 사진은 이 정도로 하고 이모 군란 이어 2년 후 1884년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 발생합니다. 이때 나이 13살, 또 대궐에서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경우궁으로 납치됐단 소리 들리고 얼마 후 아버지 민태호가 혁명군에게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에 통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청에 의해 수습됩니다. 다행이라면 텐진조약으로 청일 양군의 철수였습니다. 아직 청과의 전쟁은 시기상조라 생각했던 일본은 10년 후 있을 청일 전쟁까지 군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후사가 없자 시어머니는 별짓 다 하지만 세자빈 아닌 여러 궁녀와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순종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난리가 나니 1894년 1월 동학농민전쟁입니다. 전주성이 함락되고 진압이 안되자 이번에도 백성들 죽든 말든 본인들 권력유지 위해 청군에 파병 요청합니다. 다들 명성황후 욕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고종의 죄가 더 큽니다. 그동안 전쟁 준비하며 군비 확충했던 일본은 회심의 미소 지으며 동학농민 진압하겠다며 파병을 하고 기습적으로 경복궁 침범 전투가 벌어지니 보통 경복궁 점령이라 역사는 말하지만 저는 경복궁 전투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복궁 수비 병력과 파견된 평양 기영병 500명은 치열하게 일본군과 맞서 싸우지만 고종이 인질로 잡히며 무기 버리고 항복하란 어명 내리자 통곡하며 해산합니다. 서울 군영이 군영의 모든 무기까지 다 빼앗기고 근데 이때 일본은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무기도 많았고 성능도 좋았고 고종이 결기 있게 버텼으면 동학 농민군 토벌간 경군도 돌아오고 남한산성 주둔군 및 여러 군영의 군사들도 모일 텐데 고종은 죽는 날까지 백성을 위해 목숨 던지지 않습니다. 결국 경복궁은 일본에 장악되고 친일 내각 들어서며 일본은 유리한 조건으로 청일전쟁 일으키며 승리합니다. 승리 대가로 대만과 요동반도를 차지하고 청은 조선에서 손을 떼니 이제 조선은 일본과나 마찬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삼국 간섭으로 요동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 적수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군인들은 분통을 못 이겨 수십 명이 할복합니다. 이럴려고 피 흘리며 청과 싸웠냐는 거죠. 이후 일본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규정하는데 명성황후는 러시아가 일본보다 힘이 세다는 생각에 친일 내각 해체하고 친일 훈련대도 해체하려 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자 일본은 위기의식 느끼며 일명 여우사냥 계획을 세우고 일본군 경성수비대 600명, 일본 낭인 56명, 친일 조선훈련대 병력 800명, 그리고 흥선대원군 대동하고 경복궁을 습격해 한 나라의 국모를 처참하게 시해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때 세자빈 순명효황후도 같이 있었다 합니다. 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궁녀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제정신 아닌 낭인들은 왕비를 찾으며 칼을 휘두르니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 명성황후는 무참하게 낭인들 칼에 난자되고 급히 뒤집어 쓴 세자비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세계 역사상 남의 나라 궁궐 침입해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집단은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명성황후의 장면인데요. 역사 왜곡이란 논란도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아버지 고종과 남편 순종과 함께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낭인들은 세자빈 마구 끌어내고 죽이려 하며 왕비인지 확인하다 세자빈이란 사실 알고 다시금 왕비 찾아 나서는 장면인데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세자빈 순명효황후는 이때의 충격으로 점점 더 병약해져 1904년 33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치니 이분이 바로 순종의 첫 번째 황후 순명효황후이며 순종이 1907년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 황태자비에서 황후로 추존됩니다. 끝으로 을미사변 이후에 마음 둘 곳 없어 남편 순종의 스승이었던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발견된 한글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